여러분들 중요한 이번 총선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죠? 재난 기본소득. 사실 돈 줘서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죠? 말은 문재인 대통령 욕해도 복지가 증진되고 병원 갈때 싸고 그러면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혜택을 입으면서 문재인을 욕하는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할것 없이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경계하는 게저 미래 한국당이고 미래 통곡당이죠. 이거 여러분들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건 과연 진짜 나라에서 1인당 100만 원씩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지. 막상 손에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딱 쥐어줘 봐요. 사람들 여러분들 3인 가구면 얼마? 300만 원이 생기는 거야. 5인 가구면 얼마가 생기는 거야? 500만 원이 생기는 거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1인당 100만 원이면 3인 가구는 거의 한 달치 생계비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지금 소외되고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 때 1인당 기본소득 3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요, 우리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구 인원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집 400. 여러분들 없는 돈 400이 지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달 버틸 수 있고 최소한 두 달은 버틸 수 있는 거죠. 1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한끼 식사, 한끼 쇼핑을 할수 있는 돈이지만 누군가에는 100만 원이 굉장히 목숨 생명을 어떻게 보면 위태로울 정도로 생계의 곤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재난 기본소득을 밀어붙이면 국민들에게 전부 100만 원씩 나눠줘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할때 미래통합당이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반대했다가 괜히 미래통합당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거의 완전 패닉이에요, 패닉. 아예 미국은 국경을 폐쇄한다 그러고 이탈리아에서는 외출하면 잡아가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하고 있죠.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는 딴게 아니에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돈을 쓰고 싶어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힘든 사안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경제 공황에 버금가는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외구들이 볼때 문재인이 경제 망쳤다라는 씨도 먹히지 않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결단을 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재난을 누구나 공감한다고요.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지금 우리 이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선거를 앞두고 진짜 천재지변에 재난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천재지변에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진짜 자영업자들 여러분들, 배달하는 업체들 일부 제외하고는요, 거의 매출이 없어요. 거기에다 학원들 그냥 쉬고 있어요. 월세, 임대료 나가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무것도 경제 활동을 안 한다 그래도 공과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집마다. 그러면 다 이게 마이너스 경제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는데 무슨 지금, 경제가 활성화돼요. 미국이 여러분들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연준에서 양적 완화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쳐도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쓸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국민들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안 가려고 해서 지금 요즘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요, 차가 밀리지가 않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질 않구나. 정말 이거는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그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을 탓할 수가 없죠. 이런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우리나라에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날짜는 가고 있지. 왜?
벌써 이게 40일을 넘어서 50일이 다가오면서 진짜 거의 두 달째 여러분들 수입 없이 가정이 마이너스 두 달을 버틸 수 있는 가정은 그나마 어떤 재정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티는 가정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거죠. 그렇죠? 이미 빚내서 지금 경제 가정들이 빚을 내서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기저기서 경제 지원책, 자영업자 지원책을 하지만 은행 문턱이 너무 높고 너무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요. 대한민국의 뭐든지 이 관료 조직은요, 뭐 하나 정부가 시행을 해갖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등 지원 대책을 딱 내면요, 보증보험 끊어야지, 무슨 발급 받아야지, 은행 가서 받으려고 그러면요, 아휴, 안 받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선거운동 사실상 못해요, 지금. 이제 총선 여러분들 앞으로 20일 정도 남았죠. 사전투표 같이. 사실상 총선 선거운동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총선 선거운동이 끝났다고 다들 그러죠. 이제는 각 지역의 지역구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도 사람들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정당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고, 어느 정당이 국민을 위하는, 위기 때 국민을 위하는 정당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됐어요. 이제 정부와 민주당의 행동이 전체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후보들을 지원 사격을 하는 굉장히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예전같이 주말마다 뭐 대규모 유세를 하고 선거 유세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왜? 사람이 안 모이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상 최초로 유튜브 선거가 되고 유튜브 온라인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일부예요, 일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보수 유튜버 해봐야 120만 명이에요. 선거의 표를, 유권자들은 3천만 명이 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보이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뭐죠? 당 보고 찍는 성향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인물 보고 찍는 선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인물 보고 찍는 선거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 저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냐면, 혐오 정당 1위는 부동의 1위가 바로 미래한국당이에요. 미래통합당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여론조사하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건재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그 지지율은 40%대. 자유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난다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격차는 다 벌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정말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위기를 극복해서 선거에서 굉장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럴 때, 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구나라는, 아, 정부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재난 기본소득은 민주당 의원들 51명,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깃발을 올렸죠.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을 하자. 뭐,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뭐, 박원순 서울시장,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재난 기본소득을 꼭 밀어붙여야 한다는 소리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해찬 당대표한테 혼났죠. 예, 그건 관료 조직의 습성이에요. 늘 여러분들 복지 정책을 펼칠 때저 자유한국당과 매국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길 수 없다. 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무슨 복지 예산을 증진하고 추경을 할 때마다 한다는 소리가 미래 세대에게 짊어지게 할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재난 기본소득의 찬반의 논리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재난 기본소득을 둘러싸는 찬성 측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수가 침체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죠.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 전체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경제, 가정마저도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공론화는 어떤 뭐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과거 여러분들 우리가 무상급식, 무상복지 할때 보편적이냐, 보편적 복지를 우리는 주장을 했고, 저쪽은 선별적 복지를 얘기했죠. 결국은 보편적 복지가 더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고 나면 볼수 있듯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죠. 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지역 화폐를 줄 것이냐. 그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국민들의 손에 지역 화폐든 현금이든 저는 둘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역 화폐로 임대료나 공과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그렇죠? 이 100만 원을 기본소득을 줬을 때그 소득을 어떤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만 쓸수 있게 만들지 말고 바로 공공기관에서도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지역 화폐를 그래서 공과금을 낼수 있게끔 하고 건물 임대료를 낼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정말 지역에서도 저는 현금성 지역 화폐는 좋다고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이렇습니다. 재정 쓰는 만큼 효과가 불분명하다. 늘 관료들이 하는 거. 돈은 51조가 든다.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주려면 51조가 드는데 효과는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는 거는 뭐예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뭐예요? 정부가 뭐든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들, 효과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분명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래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명박이라는 도둑놈은 4대강에다가 100조 이상을 때려박아도 그 누구도 반대하는 새끼 하나 없었어요. 국민을 위해서 51조 쓴다는데 반대하는 새끼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자영업자든 구체적 피해자를 지원해야 된다. 그거는 정부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자영업이 타격을 입어갖고 굉장히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은 은행권과 금융권에서 할 일이고,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는데 51조밖에 안 들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51조 중에서도 이분들이 기간을 정해서 지역 화폐로 쓸 경우에는요, 세금이 8조에서 9조가 거쳐요. 그렇죠? 51조가 다 나간다고 이게 전부 국가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라 8조나 9조는 어차피 세수로 걷어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1조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한 42, 3조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깃발을 가장 많이 누구누구였냐면 김경수 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자.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지역 화폐를 주자. 김경수 지사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은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15조가 든다. 온 국민에게 10일 휴식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재용 쏘카 대표는 50만 원, 최대 2천만 명은 지원하자. 이거는 선별적 지급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시대전환이라는 어떤 곳에서는 30만 원 곱하기 2, 비정규직 이런 얘기 8.4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0만 원씩 대구와 경북 주민에게만 주자.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구와 경북 주민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굉장히 경제 생활이 위축돼 있는데 어느 지역을 특정 지어 갖고 한다 그러면 반대 지역이 굉장히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복지 정책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2차, 이제 정치권에서는 2차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도 과감하게 재난소득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총선 전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빨리 끝나도 제가 보면 한 5월, 6월까지는 갈것 같아요.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백신이 개발이 안돼 있죠. 자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서 완치자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백신을 맞거나 정확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항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지, 이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사실상 그 항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항체가 개발되려면 아직도 한두 달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일본도 사실상 올림픽도 못 하는 게 맞는 것이고, 6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6월이면 세 달이나 남아있는데, 그럼 가정들, 수입이 없는 가정들은 사실상 버틸 수 없는 굉장히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결국은 아무리 욕하던 문재인 뭐 지지자가 아니래도 전 국민에게 이렇게 위기 때 국가가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건 사실상 늘 우리는 조세에 불만이 있던 국민들이죠. 세금은 더럽게 많이 걷고 혜택은 없다. 사실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 더 많이 걷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걷지만 사실상 복지 국가 뭐 핀란드나 그런 뭐 노르웨이나 뭐 저런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복지 혜택이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 2017년부터 국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고, 월 70만 원씩을 주고 있죠. 지금 제가 보면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어르신 같이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분들은 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요구하지만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다 찬성할 거예요. 예,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 따지고 갑시다. 재난으로 인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현행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정의, 국가의 책무 등만 명시할 뿐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현재 필요한데요. 현재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아시아 국가 일부에서는 이미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미 홍콩은 만 18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대상자들에게는 홍콩 달러 1만 달러를 지금 약 156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보다 조금 경제 수준이 낮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버스, 택시 등 코로나19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군,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건 전국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더 직격탄을 맞는 직업군들은 여행사, 아니면 뭐 호텔, 뭐 관광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맞기 때문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험적일 수 있지만, 이런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태까지 어떤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70년 동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부는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밖에 없었죠.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태까지 늘 회사원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하면서 털털 털리고, 있는 자들은 세금을 오히려 덜 내고, 그래서 조세 불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긴급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를 시험적으로 전 국민에게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을 나눠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우리가 51조를 투입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더 한층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안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제가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이라도 재난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도 저는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핀란드에서 2017년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많은 논쟁이 있었죠. 국민들에게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70만 원을 나눠주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핀란드에서는 오히려 경제 활동을 포기했던 인구들이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오히려 경제활동 참여를 더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2년 동안 뭐 복지수당 받고 기본소득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뭔가를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준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 더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 살고 싶은 욕망을 그러니까 그 기본도 안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 최소한의 인간이 살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느끼고 더 경제 활동을 뛰어든다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현재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금 1년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이미 경기도는 실시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러지 않아도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경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추경안 취약계층 지원 예산. 지금 하는 추경은 취약계층을 위한 뭐 자영업자나 아니면 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중간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꼼꼼하시고 사람이 먼저인 정책을 펼치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을 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추경이고요.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재난기본소득 건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드디어 어떤 형태라도 취약계층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 방향 요구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가능성을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아보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재난 그 기본소득을 대통령이 말을 하면 뭐죠? 실시할 수 있냐? 대통령에게는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은 무엇이냐면요.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 상황 위기에 있을 때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 재정 경제 처분을 할수 있는데 이 경우 이 처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딱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법을 만들 때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지급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딱 실시하게 되면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여야가 싸워갖고 어떻게 지급하니까 싸울 필요 없고 대통령이 재정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갖고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긴급 재정 명령권을 실시하라고 하면 국회에다가 이걸 보고를 하면 국회에서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찬반.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과 4 플러스 1 체제로 가면 과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수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입법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의미하며 따라서 헌법 자체의 그 근간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한 합헌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헌법을 발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기만 하면 돼요.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만 얻으면 되고, 이른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에 의한 정치적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고요.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국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4 플러스 1 하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반대를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반대했다간 어떻게 어떤 역풍을 맞으려고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이거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찬성하지 반대를 하겠어요? 아마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면 당신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60% 이상은 찬성 나올걸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4.15 총선을 앞두고 중대한 결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번 4.15 총선 민주당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슈 어젠다를 선점해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이런 총선 앞에 어떤 집권 여당이 굉장히 위기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전 세계가 극찬하는 방역 체계와 어떤 그 대응을 모범 삼아서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요즘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라는 말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죠.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가 중국의 어떤 원망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쵸? 어떤 그 방역이나 그뭐 대응을 못해서 그런 사람 진짜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 기레기들만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계속 마스크 문제 갖고 지랄들 하고 있는데 마스크 문제도 이제 불만이 국민들은 쏙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인구가 5천만인데 마스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하루에 1,000만 개인데 수치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19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서 기본 재난 기본소득과 투명한 방역 체계 그리고 국가가 건재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이번은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할수 없는 4.15 총선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미지와 국가 즉 대통령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수도권에서 압승을 할수 있고 더욱더 호남 수도권만 합쳐도 140석 이상의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나머지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우리 낙동강 벨트, 그다음에 비례 의석까지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번 총선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요. 할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잘하는 게뭐 있어요? 안 그래요? 도대체 지금 집권 3년 동안 미래 야당이 제1야당이라는 인간들이 도대체 해놓은 게 무엇입니까? 늘 종북팔이 이념대결, 탄핵, 국론분열. 저는 그래서 민주당 자신있게 밀어붙이면 이번 총선 꼭 대승할 수 있다. 그 대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제는 후보자가 직접 뛸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시민들은 나 혼자 투표만 잘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 주변에 연락해서 박 깔고 기호는 몇 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이 두 명씩만 투표 잘하게끔 유도를 해도 우리는 한 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 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랑 부모님이랑 정치 성향이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정말 찾아가서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지면 또 비정규직 늘어나고 그러면 저 정규직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정규직을 자르나 그러면서 난리 치고 눈물 싹 흘리고 나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정규직인 사람은 이번에만 총선만 이기면 저도 정규직이 될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정규직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아들 정규직을 만드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극히 있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용돈 한 1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오시고 여러분들 자식 이기는 부모 절대 없어요. 아무리 입으로는 자유한국당 문재인 미래통합당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도요 내 자식 잘못된다는 그말 한마디에 절대 투표를 안 하면 했지 미래통합당 못 찍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그 선거에서 민주당 찍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식구부터 완벽하게 더불어민주당 찍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 형님, 나랑 정치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식구들은 물론 다 더불어민주당 팬이지만, 야 이번에 나 진짜 자유한국당 이번에 총선 이기면 나 구속된다. 늘 쓰는 말. 대선에서는 야 요번에 요번에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가 되면 우리 죽는다. 우리 그냥 다 감옥 간다. 그냥 이름은 자기 아들 감옥 간다는데 누가 자유한국당을 찍어요? 우리 지금 민주시민들 다 감옥 간다. 절대 여러분들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갖고 내 주변부터 설득하는 운동을 자영업자는 부모님 어떻게 설득한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발목 잡고 추경도 못하게 하고 100만 원도 못 주게 해요. 그러면 되지. 왜 국민들이 다 어려운데 왜 추경도 돈도 왜못 풀게 하고 왜 100만 원도 못 나눠 주게 해? 왜?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지금 청원 많이 올라갔습니까? 청원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사실상 지지층이 어디가 더 결집해서 많이 홍보전을 펼치고 이기냐의 싸움이다. 지금 후보들이 할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당의 이미지, 대통령의 이미지가 중요한 선거가 됐다. 현재 여러분들 보니까 3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국본도 참전을 하세요. 3만 132명. 본인들 3만 133명. 너무 느려. 한 명씩 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참전해서 재난 기본소득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힘을 실어줍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피곤해 갖고 오늘 말을 눈도 안 보이고 말을 좀 더듬어서 죄송해요.